시간도 없습니다. 급등TV 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히 떠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떠난 한 종목이 아니죠. 오늘 녹십자, 신풍제약, 시젠, 우리가 알고 있던 치료제주, 진단키트주들, 또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하락은 바로 모더나의 호재 때문에 떨어졌고요. 모더나가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이 기사를 검증을 받았고 그 검증 결과가 그때 말했던 기사와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서 다른 애들들이 아 그러면 씨 우리들 되게 늦어지는 거네 얘네들이 결국은 성공하겠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모더나 치료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더나 치료제 잘 좋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는 45명 중에 8명밖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또, 그 다음으로, 이 종목이,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다려봐야 1억 회분이라면, 미국에 있는 전류를 받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떨어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이 떨어지면서 5G나 또는 반도체주들이 올랐고요. 역시나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등했어요. 그래서 반락한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대략 50%가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그거에 인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단기 두 배가 오르고서 지금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 한40% 정도 오르고 떨어졌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떨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급등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일 뭐 반등이 잠깐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의 조정은 필연적입니다. 빵형이 보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혈창 치료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혈창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제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치료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창 치료제 녹십자를 보고 있다. 녹십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오늘 떨어진 이유가 물론 모더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혈창 치료제 이르면 9월부터 임상 착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니죠. 시장은 당장 임상에 착수해서 뭐 7월 말이나 혹은 8월 초에 임상 이상으로 바로 진행되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9월로 미뤄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 스케줄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스케줄이 어긋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더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출시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모더나나 램데시비르나 결국은 올해 말은 돼야지만 실제로 출시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이나 그 미국에 있는 모더나나 혹은 램데시비르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혈창 치료제, 또 백신 이런 것들과 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른 종목, 바닥에서 10배나 오른 종목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녹십자 같이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혈창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아픈 사람한테 넣어줘서 치료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메르스 때도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녹십자밖에 없기 때문에 녹십자가 임상 이상을 바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녹십자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20만 원 이하에서 매집은 언제까지였냐면 저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으로 통과했을 때는 20만 원 이상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9월로 임상이 약간 밀리면서 요것도 한달 정도 또는 한달반 정도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밀렸다. 그건 뭐냐? 원래 이런 데서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렇게 날아갔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냐? 이때도 이렇게 밀렸죠.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얘네도 녹십자도 또한 3개월 정도 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구간은
2구간 갭맥 구기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혹은 갭을 아주 간단하게 터치했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한 주 정도씩 꾸준히 모아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겠고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갭을 이탈 시에는 엄청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이탈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갭을 우리가 하단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한두 달 정도 모으고 가다가 결국은 임상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직전 고점이 21만 원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코로나 치료제 급락에 대한 브리핑을 마쳐드렸고요.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진짜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일밖에 안 됐죠. 근데 7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7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두 배나 올랐단 말이죠. 이런 100% 오른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배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은 혈장치료제를 찝었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빵형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